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리고 봄바람에 펄럭펄럭 태극기 춤출 때 구국항쟁의 숨결을 따라 치열한 역사의 현장에 오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애국선열들이 마지막으로 눈길을 준 통곡의 미루나무 한 쌍을 바라봅니다. 애국선열의 애한을 온몸으로 받아 얼마나 많은 분들을 배웅했는지 온몸은 마르고 가냘파 지탱하기 힘들 정도로 애처롭습니다. 내 가슴속 뚜벅뚜벅 걸어와 눈물 쏟으며 아픔을 토해냅니다. 못난 사람들의 정치싸움, 나라를 팔아버린 매국노, 외세의 침략에 빌미를 주어 36년간 수많은 백성들과 애국 선열들을 피 흘리게 했습니다. 조국 주권을 회복하려는 독립운동에 재산과 목숨을 바친 처절한 모습을 보며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을까요? 애국 선열들이 갇힌 감옥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애국 선열들이 느꼈을 고통과 비명 소리를 떠올려 봅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가슴이 터질 듯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내립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역사의 현장 속에서 나였다면 과연 견뎌내었을까? 아니면 모진 고문에 자백했을까? 아이들과 부딪혀서 다쳐도 한순간 노염이 밀려와 아이들에게 큰 소리치면서 혼을 내곤 했습니다. 애국 선열들의 희생이 있기에 지금 평화롭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 희생이 욕되지 않게 애 끓는 눈물로 자성해 봅니다. 사랑과 평화의 주님, 5천년 이어온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서 분열과 파탄 속에서 휘청거리는 이 나라를 세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